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따지고 보면 이게 구분상가거든요. 그런데 1층 전면을 혼자서 가득히 메우고 있는 구분상가입니다. 도로도 35m, 도로변에 혼자 떡하니 1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가인데요. 이 매물은 제가 구분상가는 그렇게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린 게 없는데, 이 매물은 제가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가격 대비 나오는 수익률을 봤을 때도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즘 월세 낼 만한 건물들 찾아보면 대출 상환하고 남는 것도 크게 없고,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요 매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이 여러 개가 임차돼 있어서 관리하기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런 조건이면 다음번에 임대를 놓기에도, 임대 수익을 내기에도, 아니 내가 직접 쓰기에도 괜찮은 상가인데요. 현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가 앞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북비산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북비산로에서 태평로로 이어지는 도로죠. 태평로도 대구역, 대구 중심지가 바로 태평로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말고 이 건물은 여기 북비산로 이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서대구 역사랑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서대구 역사까지 차량으로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대구 역사를 끼고 있는 게 서대구 아시죠? 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바로 끼고 있고, 그리고 대구 이 도로 하나면 다 갈 수 있는 신천대로도 같이 끼고 있는 상가인데요. 이 상가는 바로 1층에 여기 사마 페인트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리 힐스 아파트 42세대인데요. 여기에 여기 1층 상가를 전체다 오늘 매매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가는 이 페인트에서 독채로 전부 다 쓰고 있고, 이거를 나중에 분할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둥을 두고 이제 두 칸으로 충분히 분할이 가능한 상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독채로 새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편리할 걸로 보여지고,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요 도로 여건도 참 좋습니다. 북비산로에서 바로 진입하면 뒤쪽에 주차장과 차량이 진입되기 쉽게 바로 이어지는 진입 도로가 되어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이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층은 뭐 세놓기에는 아주 수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건물 현재 수익률이 참 괜찮아요. 상가는 수익률 4% 나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4% 조금 넘는 수익인데, 이 건물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구로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50.4평, 현재 내부 실사용 면적은 약 43평입니다. 2017년 4월 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 가격 5억에 매매 가능한 건물입니다. 보증금은 1층에 3천만원, 월세는 180만원 받고 있고요. 현재 인수가격은 4억 7천, 보증금 안고 인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4억 7천 인수하셔서 월 180만원 받으면 수익률 4.6% 나오는 건물입니다. 4억 7천이 좀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치적으로 보여지는 거라든지 이 상가에 딱 느껴지는 느낌이 참 괜찮아요. 접한 도로도 넓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런 눈에 확 들어오는 도로변에 상가 하나 가지고 가려면 어느 정도 가격대도 참 많이 비싸고, 비싸다 보면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오늘 건물은 좀 저렴하면서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에는 42세대 아파트가 일고 있고, 이쪽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5억짜리 상가 하나 소개를 시켜봐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가는 직접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실 분들에게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영업이 가능한, 영업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신천대로 고속도로 가까이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